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난 22년 지선에 전라남도 최초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고작 시의원 주재에 순천시를 위해서 대통령실, 국회, 중앙당에서 순천시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정원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모욕감으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퇴 기자회견을 고작 시원 주제에 왜 제가 가야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전남에 그리고 순천시에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에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고작 시의원 주제에 제가 대통령실, 국회, 중앙당을 녹이며 2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순천시를 위해, 순천 시민을 위해, 다시 순천 도약을 위해 했었어야 합니다. 4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집권 여당 3년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순천시는 도약해야 합니다. 저희 남은 집권 여당 3년을 위해서 저희 집권 여당 2번 김영석 후보님을 뽑아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저희는 정말 열심히 순천 시민을 위해서, 순천 도약을 위해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뛰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후보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여기 순천에서 뛰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순천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경철이 고생하시네. 불교에서 태어나 순천고 33회 졸업, 서울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행성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전 대통령실 비서시 통일비서관과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30여 년간의 염원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천 의대 유치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전남에 의대를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치력이 있는, 풍부한 행정력이 있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치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지만 순천에 의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치력이 없는, 인맥이 없는 그런 국회의원은 순천에 의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목포로 뺏길 것입니다. 오직 순천 의대 유치, 대학병원 설립, 그리고 순천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영석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또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말 전남의 고배 이세훈 의원이 말했습니다. 3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3일이 아깝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3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천을 위해서 빨리 가서 중앙에 가서 의대를 대형 종합병원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에 가서 순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아래 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중앙 무대를 가고 가서 의대를 가져오고 대형 종합병원을 가져오고 예산을 가져오는데 제가 뛰는 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3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서 제가 드디어 의대와 종합병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서울에 가서 필요한 데 가서 이야기하고 결정 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정말 3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멋진 봄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습니다. 정말 3일 남았습니다. 3일 저 후보다운 후보 순천 발전을 가져오고 순천의 의대와 대형 종합병원을 가져올 수 있는 힘있는 후보 중앙구치호 차관을 했던 저 김형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워낙 파란색이 강해서 저 빨간 모자 쓰고 쓴 사람 뽑아줘봐야 되겠어? 아닙니다.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한 표가 저 김영석을 당선시킵니다. 그리고 김영석의 당선은 순천의 의대와 대형 종합병원이 오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겁니다. 순천의 밝은 미래를 젊고 풍요롭고 건강한 순천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저 김영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가지고 순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미래를 힘있고 능력있는 저 김영석이 함께 합니다. 3일 남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영석을 선택하십시오. 모자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구분하지 마십시오. 순천의 의대를 가져오고 순천의 대형병원을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냐만 생각하십시오. 파란색, 빨간색 모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순천을 전남 제1의 도시에서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만들 거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거냐 고민하십시오. 후보다운 후보, 힘있는 그리고 능력있는 후보 김형석 기호 2번을 선택하십시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치는 무엇입니까? 싸움하는 게 정치입니까? 싸움꾼을 뽑는 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순천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열망과 능력을 가진 인물을 뽑는 게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이 최고입니까? 국회의원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지금 저와 같이 총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무조건 국회의원 되게 해서 온갖 일을 합니다. 지금 3일이 남았는데도 아직도 고발 고소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싸우는 정치 안 됩니다. 싸움꾼 정치가 아니라 우리 순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김영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경쟁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를 정치적 싸움으로 만드는 중앙무대의 내노라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올까?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김영석 합니다. 순천의 의대, 대형 종합병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정부로부터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을 확실하게 가져옵니다. 이것만 합니다. 저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저는 30여 년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순천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이 멋진 봄날입니다. 이 멋진 봄날에 싸우지 마시고, 머리 아픈 거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내 호주머니가 더 두꺼워지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까운 시간 쓸데없이 사람 비방하고 싸움하는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순천의 의대를, 대형종합병원을, 그리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할까? 이 아래층이 정말 백종원의 시장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만들까? 순천역을 어떻게 하면 확 바꿔볼까? 순천의 제2의 국가대표 선처를 어떻게 만들어 올까? 그래서 순천의 사람들이 막 넘쳐서 순천에 돗다발이 막 떨어질까? 그래서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서 그냥 웃음을 감추지 못할 그런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3일 남았습니다. 기호 2번 김영석을 선택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아픈 것도 해결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3일 후 총선의 날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순천의 미래를 만드는 날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데 저 김영석이 함께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기호 2번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저 김영석을 당선시키고 순천의 의대와 대형종합병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멋진 봄날, 인생의 꽃피는 날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천 의대를 유치할 유일한 후보, 순천 의대를 목포에 뺏기지 않을 유일한 후보, 박지원과 맞섰을 때 누를 수 있는 집권여당 2번 김영사 후보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순천의대 유치는 김영석을 외치면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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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쳐주시고, 김영석을 국회로 외쳐주시면 국회로 국회로 국회로로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의대 유치는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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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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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순천 시민 여러분, 마지막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마지막 이 한 표가 순천에 의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순천 시민의 마지막 한 표가 의대를 목포로 뺏기지 않고 순대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30여 년간의 염원, 순천 시민의 염원은 순천시 국회의원 김영석 후보가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남은 3일 집권여당 2번 김영석 후보는 아랫장, 윗장, 역전시장, 읍명동 곳곳을 다시 다니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겠습니다. 또 더 겸허하게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상 순천 국회의원 후보 합동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아랫장에 장보러 오신 순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석 이번에는 바꿉시다. 오직 순천만의 생각.